이거는 비엔나 소시지 볶음을 할 건데요. 이건 이제 보통 비엔나 소시지 볶음 하면 잘못하면 느끼하고 또 어떻게 잘못하면 고추장 맛나서 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료에 보면은 이렇게 케찹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여기에다 보여줘야지. 고추장도 있고 또좀 담백하기 위해서 마늘이 있어요. 마늘. 조금 그런 게 틀릴 거예요. 그리고 설탕 약간, 그다음에 식용유.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거 깨소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엔나 소세지는 시중에서 보면은 이렇게 칼집이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요. 칼집이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칼집이 나와 있는 게 구매가 됐어요. 그래서 요 용량은 한 500g 정도, 500g 정도 아마 될것 같아요. 그러면 칼집이 안 나와 있는 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잡고 칼집을 한 이렇게 약간 깊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두번 정도만 내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조금 더 이쁘려면 약간 칼을 사선으로 놓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약간 깊이 이러면 더 이쁘게 돌아가요. 이렇게 갖고 이거를 볶을 건데 처음에 바로 식용유를 넣고 얘를 볶는 게 아니라 소스를 만들어서 소세지를 넣어서 볶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집에 뭐 식용유나 올리브유나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요. 자, 기름을 좀 충분히 500g의 기름 밥숟가락으로 3개, 4개. 5개 정도. 그러면 소주잔에 그냥 한80% 정도 되는 기름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저는 이제 그 어른들이 먹는 그 소세지 볶음이라 케첩은 밥숟가락으로 수북히 하나만 넣을게요. 수북히. 그다음에 고추장. 고추장은 이렇게 소주잔에 하나 정도 하면 싹 담으면 이렇게 수북히, 수북히. 요런 걸로 수북히 하나 넣으면 돼요. 얘네들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는, 불안 켜는 거죠. 불을 안 켜요. 조금 이따 킬 거예요. 왜냐하면 고추장이 불을 하면 금방 타요. 그래서 이제 잘 희석을 해갖고, 희석을 잘 해서, 희석을 해갖고, 그래갖고 불을 켜도 안 늦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또 뭐를 넣냐면 설탕. 설탕. 자, 수북히 한 숟갈 정도 됐겠죠? 응? 숟갈 하나. 케첩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케첩 조금만. 두 숟갈, 두 스푼. 그 다음에 마늘을 넣을 거예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이렇게 하면 한 숟가락 정도 되겠죠? 다진 마늘.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깎아서 한 숟가락. 어른들이 먹을 때는 마늘 많이 넣으면 더 좋아요. 애기들은 안 넣어줘도 되고. 자, 그래서 얘를 잘 이렇게. 때로는 사람들이 여기다 물엿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될수 있으면 물엿은 잘안 써요. 볶을 때 아니면. 나는 물엿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달아서? 네? 달아서요? 괜히 물엿 싫어해요. 자, 그래갖고 얘 간을 한번 볼게요. 네. 달달하고 약간 매콤한 거 마늘 맛도 있어요. 그럼 얘를 지금 센 불? 센 불로 얘를 바글바글 자글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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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막 요동 칠때 얘를 넣어. 뽀글뽀글 막 올라올 때요. 이제 애기들이 있는 집은 케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고추장을 좀 적게 넣습니다. 마늘 안 넣고. 마늘 안 넣고. 잠깐만 물그러지죠? 네. 물그러져. 자글자글 소리 나요.
얘를 내조려야 돼. 얘를. 얘를. 맛이 잘 숙성되게. 마늘도, 또, 마늘에서도 향이 나오니까. 기름하고 잘 섞어주세요. 이 냄새. 냄새, 그치? 마늘. 응? 아주, 이 맛. 그래서 이제 프라이팬에, 이렇게. 이 프라이팬도 굳이 수제 프라이팬 안 써도 돼요. 얘가 혼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프라이팬을 두꺼운 걸 쓰게 얇은 걸로 빨리 얼른 소스만 입혀주는 그렇죠. 얘가 이제 신나게 자글자글 하죠. 신나게 자글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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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자글자글 자글자글 그 기름이 얘들하고 잘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색깔도 처음에는 약간 좀 벌거죽죽한 색깔이 약간 까무름해지고 색이 조금만 진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영상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해져요. 조금만. 자, 그리고 기름도 유리 터요. 자, 볼게요. 자, 콕. 이렇게 살집이 잘 안 나오네. 살집이 안 나오네. 엄마가 칼집 낸 게 더 확실히. 확실하네. 이거는 좀 칼집이 안 나오네. 일도 없네. 칼집도 없네. 그런데 칼집 나 있는 것보다 칼집 안 나 있는 걸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자기가 칼집이 칼을... 안 열리네. 집에서 칼집 내면 금방 열어지게 되니까. 불을 조금 줄여볼게요. 막 튀니까. 지금 내가 칼집 낸 건데, 아까는 개인적으로 낸 것들은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죠? 그죠? 근데 얘네들 안 벌어져. 너무 얇게 기계적으로 내왔어, 그런가? 이렇게 그대로 올려야 되겠네. 우리가 집에서 칼집 내면 벌써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 칼집이? 뭐,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깨소금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이렇게. 얘가 냄새 좋다. 물 좀 맞춰갖고 조금 익히면 칼집이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떻게 뭐지 그 물엿을 안 넣어도 되게 간질간질 맛나지 않아? 응. 응? 네. 그다음 물 안 넣어. 물엿 안 넣어. 지금 물엿 안 넣어. 이렇게 딱 완벽하게 벌어져요. 여기 사진 찍어. 끝이에요. 자, 끝이에요. 네. 이거 소세지 볶음 하는 분들은 칼집 안 나 있는 소세지로 사세요. 제가 해보니까 칼집 안 나 있는 게 집에서 칼집 내는 게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잘 보여. 이거 잘 안 보여. 응? 나도 이거 오늘 처음 사봤는데 이쪽 냄새 감사합니다. 사진 작가.